6월부터 시작되는 태국의 우기엔 비가 언제 쏟아질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 세 달 동안 땡볕 아래 걸어다녀 고를 대로 고른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러 저녁은 삼겹살로 정했지. 오늘따라 나의 눈에 들고자 배고파 빨리 저녁 먹으러 가자. 머리에 꽃장식을 한 호텔 리셉션의 여직원, 나만 보면 절로 나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그녀와 그녀의 동료. 뭐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활력을 주었다면 그걸로 된 거야. 이 피 튀기는 삼각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향후 다른 영상에서 시리즈로 만들어 볼 생각이야. 호텔 위치가 중심가에서 벗어나 있기에 항상 택시를 이용하지만 쾌적함과 청결도, 직원의 교육 상태가 모든 것을 커버해주지. 드디어 도착한 한 식당, 그리고 1인분의 310바트짜리 삼겹살. 현지 음식 대비 상당히 비싸지만 모든 테이블이 꽉 차 있었지. 그 와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외모의 여성, 조정범의 B+. 여지없이 그녀의 앞에는 맹다가 자리 잡고 있었지. 나름 이 지역 저작거리에서 침 좀 뱉으며 똘마니 여럿 거느릴 듯한 사내. 나를 의식하면서 오늘따라 억지스러운 애교를 부리는데 나로 향하는 그녀의 시선을 교란시키려는 그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지역 염청교를 지배하는 콩켄의 김춘삼이란 타이틀이 아까울 따름이야. 여담이지만 태국에도 한국식 바베큐 무카타가 있는데 한국전에 참전했던 태국 군인들이 한국 구이판을 태국 내로 가져간 게 유래라고 해. 따라서 그 이름은 무양까오리. 하지만 역시나 한국의 삼겹살 구이 맛은 따라오지 못하는 듯해. 왕의 귀하, 김병대님 15번 감사합니다. 이게 뭐 볼 게 있다고. 카드 충전대. 다들 경비하다 못해 경기하라. 사와. 벤 커밍 앳 99 서핑. 아, 오케이. 식사를 마치고 위스키 한잔 하러 가는 길에 잠시 들른 66 칠렉스 펍. 항상 두둑한 팁을 주는 까오리로 소문나 언제나 환영해주는 곳이지. 현재까지 콩켄에서 발견한 술집 중 유일하게 여성들이 술 따라주는 곳이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라이브 밴드로 다소 꺼려지는 곳이지. 그래 오토바이 기사인 남친이 있지만 나에게 예뻐 보이려 리본 장식을 한 그녀. 그리고 손님이 하나도 없어도 마이 밴 라이 하며 느긋한 사장. 다른 펍들과는 달리 매일 똑같은 밴드를 운영하는 이곳. 듣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울 정도지. 그럼에도 이따가 9시 반에 오겠다고 맘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변수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거라 할 수 있지. 그러고 보니 꼬치 소녀 오뎅국수 아지매도 나를 본 이후 꽃장식을 했었지. 비록 결과는 보잘것없지만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따름이야. 원래의 목적지인 위스키바가 오늘 문을 닫는 바람에 또다시 정처 없이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는 미노스. 어차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 돌파구를 찾게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영화 같은 스토리를 만들게 마련이지. 불과 몇 분 뒤조차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에 인생은 익사이팅하고 다이내믹한 게 아닐까? 좀 전에 66바를 지나치고 얼마 안 되어 발견한 콩켄 젊은이들만 가는 로컬 클럽. 무슨 놈의 시인주 단지를 모셔놨는지 외국인은 출입금지라고 하는데 어차피 아직 발굴하지 못한 옵션들이 많기에 굳이 비굴하게 사정하고 싶지는 않아. 환경을 생각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나 밤길이 어두운 친환경 국가 태국. 기사님 어서오세요. 알람이 갔나 보네 그래도. 이따금 어두운 곳에 널브러진 개들을 밟아서 개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오늘만큼은 상류층의 밤문화를 만끽하려 했건만.
킹스맨을 테마로 한 위스키바는 오늘 휴무라며 그들끼리 은밀한 파티를 즐기고 있었지. 결국에 최후의 보루로 여긴 66바와 덜라 재즈바 두 곳이 남았지만 그 전에 아직 가보지 못한 현지인들만 가는 식당을 뚫어보기로 한 거야. 나름 라이브 밴드도 있지만 술집보다는 식당 느낌이 강한 이곳. 어차피 와꾸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분위기는 상관없지. 겉으로 대충 훑어봤을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부의 사정을 알 수 없기에 배는 부르지만 딱 한 병만 마실 생각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지. 입구에 들어설 때는 나름 분위기 있는 여성도 눈에 띄고 하지만 막상 둘러보니 테이블을 가득 채운 건 현지 남성들. 젠장씨. 그 와중에 나의 존재를 알아채고는 타는 목마름에 술잔을 들이키는 여성 손님. 이왕 들어온 거 분위기나 탐색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부탁했지. 여기 자리 났는데 어디 가는 거야? 미안, 넌 아니야. 담당 서버를 따라 식당 내부를 걸으며 스캐닝을 한 결과 아이씨,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하는 불길함이 엄습하기 시작했어. 아직 9시도 안 되어서 밴드가 안 왔으므로 어느 정도 칙칙한 분위기는 예상했지. 이렇게 혼자서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딸랑 음료 하나만 시키는 게 눈치 보일 때는 담당 서버에게 두둑한 팁을 주면 오히려 만석인 테이블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가볍게 진토닉 한 잔 마시며 다음 행선지에 가기 전까지 워밍업. 이렇게 한국과 달리 혼자 와서 테이블을 차지하는 것에 전혀 눈치를 주지 않는 분위기야. 하지만 칵테일이 없어서 타이거 맥주 대용량 89바트짜리 한 병을 시켰지. 안경을 썼을 때는 그저 마실 나온 여느 아지매와 같은 모습. 섹션 TV 박슬기가 저기 왜 와있어? 나 취재하러 왔나? 안경 하나 올렸구나 진짜.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 개미 한 마리 구경하기 힘든 대낮과는 달리 밤만 되면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는 태국의 밤과 그걸 더욱 빛내주는 사람들. 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있겠지만 단 한 번만 방문한 사람은 없는 이유는 어둠 속에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 태국의 밤 문화를 통해 젊음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유바, go. Drink. 아, 사디캅. 사디캅. Together? 어. Drink, drink. 오빠. 어. 마니스나이. 마니스나이. What is that? 오빠 자요? 자요? 난 가네. 자야지. 난 가네.